김학성 교수님 어디 갔어요? 빨리 올라와요. 예. 장로님. 네. 연방제 통일은 헌법적으로 위헌이요, 합헌이요? 명백한 중대한 위헌이죠, 목사님.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강 정책에 연방제 통일을 써놨잖아요. 그 민주당이 통일 정책으로 네. 명시적으로 연방제 통일을 지지한다고 되어 있죠. 예, 여기 되어 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거는 정당을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헌법 위반했으니까. 헌법 위반했기 때문에 네. 정당 해산 요건을 상당 부분 충족해 있습니다, 목사님. 있죠. 예, 예. 이건 대한민국이 헌법 하나뿐이 아니고 네. 정교조 통해서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네. 교육도 무너지고 전체가 다 무너졌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부활시키고 이제 영웅으로 만든 분이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시죠? 네, 저도 목사님 덕분에 이승만 대통령을 새로 인식하고 공부하게 됐는데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대한민국은 세 번 공산화가 될 뻔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승만 대통령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두 번째가 박정희 대통령이 5.16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이 그 세 번째의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간단히 말씀드릴 사항은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한 것이 왜 대한민국을 지킨 것이냐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19 혁명에 의해서 제1공화국이 무너졌는데 60년 4월 19일이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북한은 이미 김일성이가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고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일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960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4.19가 일어난 1960년 8월 15일 날 김일성은 남한을 향해서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일 먼저 1960년 8월 15일 날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작년 정부는 그 김일성의 제안을 즉각 거부했지만 당시의 상황을 보면 김일성이는 남한과 북한이 연방제 통일을 하자라고 하면서 통일된 국가의 나라 명칭 국호를 고려 연방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고려 연방제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도 바로 김일성이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된 국가를 만들 때 그 통일된 국가가 고려 연방공화국 명칭이 또는 고려 민주연방국이란 국호를 제창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는요 남한보다 북한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훨씬 더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부강한 지역이었어요.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경쟁에서 경제적으로 북한과 같아지면서 역전한 것은 1972년에 비로소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과 같아진 것입니다. 72년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군사력도 우위였었고 경제력도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0년을 돌아본다면 당시에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김일성이가 남북 연방제를 제안을 했던 것인데 그 당시에 남쪽에서는요 수많은 지식인들, 교수, 학생들이 특히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학생들이 일어나서 4.19 이후에 통일 문제를 주로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민족에 의해서 통일 국가를 만들자라고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했던 것이고 수많은 시위대가 당시 장면 총리
공강까지 몰려가서 민족 통일을 실현해달라고 요구를 강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5.16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은요 1년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혼란 그 자체였던 것인데 그 혼란을 잠재운 것이 누구냐? 바로 5.16 혁명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5.16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로 혼란 상태였냐면 수많은 사람이 데모를 했습니다.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하는데 당시에 기생들도 나와서 데모를 했고 군인들도 나와서 데모를 했던 것이 바로 4.19 이후에 대한민국의 무정부 상태와 같았던 상태가 바로 4.19 이후에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남한의 수많은 교수, 지식인, 학생들이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받아들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위는 풍전등화와 같았던 것입니다. 자,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5.16은 우리가 4.19가 대한민국의 민주화 혁명이라고 우리가 다 말하고 있지만 5.16은 4.19의 민주혁명을 완성시킨 또 다른 혁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헌법 전문을 고치게 되면 5.18은 당연히 들어갈 수 없겠지만 그러나 5.16 혁명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도 자유통일당의 당론으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5.16 군사혁명이 대한민국에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당시 군사력으로나 경제적으로 우위에 섰던 북한에 의해서 흡수 통일될 확률이 매우 높았던 것이기 때문에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5.16 혁명은 대한민국을 살린 대한민국을 민주화시키는 민주화의 목적을 달성시킨 위대한 업적이요 과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